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만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4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모혈로 눈보다 예수의 모혈로 그대를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같은 내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무더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붙들어주신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제 세상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특별히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믿음 없이는 참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실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들만 들려오지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서 싸워 이기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뜻이 계셔서 43년 동안 이 교회를 이 어가스 땅에 세워주시옵시고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붙들어주시고 부흥하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그 무슨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어진 몸된 교회와 사회와 나아가서 국가에 정말 아버지 쓰임받으며 아버지 허물어져 가는 세상을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믿음에 나태해져 있고 합리적으로 저희들 자신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유흥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온 교회가 활기가 넘치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 심령이 먼저 부흥이 되었을 때 우리 주위에 그 불이 번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를 따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귀한 구원의 영혼들이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 심령마다 정말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고통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심령을 아버지 울리게 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반성할 수 있는 그 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할 것 많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빌립 이지영 성도님 가정,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손정우 오승현 성도님 가정,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태용 지휘자님 와이프 되시는 도미닉 선,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잠시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기획위원회가 8월 2일 수요 예배 후에 있고요, 기획부서 기관장 회의가 8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가 8월 1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임영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여성교회 헌신예배가 8월 13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수요 예배 때 8월 16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함에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노세승 목사님께 8월 2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세승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인옥 권사님께서 7월 27일 목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뷰잉 서비스가 뷰잉이 7월 31일 월요일에 10시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시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관 예배는 12시에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심이라. 그의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지나가면 희망이 솟아오르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기적입니다. 오직 은혜의 힘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시간, 봉사, 땀, 눈물, 기도의 양들을 주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십일조를 드린 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를 귀하게 여겨 주의를 헌금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날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작정헌금, 지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속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누구든지 어떤 것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에서는 가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거기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만땅.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면 내가 내려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땅이 될지 뭐 반탱크를 할지 그건 자기가 초이스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요.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물건을 선택할 때 경제력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고르지요.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고르고 자동차는 더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냥 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건 10초도 안 걸리지만 자동차는 몇 시간을 딜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선택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대부분 바꿔줍니다. 인생은 선택 잘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다른 장보다 깁니다. 낮에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요. 그날 밤에 또 태풍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51절에서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드라큘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60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 드디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걸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신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이기 때문에 이 말이 끝나면 많이 떠날 거야 아셨을 겁니다. 저는요 제 설교 끝나고 한 30명 도망갈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신 것 중에 이 질문이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좀 처량스럽지 않겠나 싶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선택을 잘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영생의 말씀을 선택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벙어리가 말하는 걸 봤어요. 소경이 눈이 떠지는 걸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방금은 오늘 낮에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 본 기적이 얼만데?
오늘 먹은 떡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먹은 떡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 기적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떡도 기적도 어떤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기준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이 사건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다, 모세다, 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별 이야기를 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몇 번 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은 자기 알아주면 좋아하지요. 자기 실력, 자기 가치, 자기 고생,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싫어하겠습니까? 자기가 구세주인 걸 대번에 알아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고 영생의 말씀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알아봐준 베드로 고맙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기준이 그 친구 이 교회 나오니까 나도 이 교회 나오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밥을 너무 잘해줘서 어거스타 교회 밥 때문에 딴 교회 못 가겠대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영생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은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건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건지. 물론 죽고 나서 판단 받겠지만 그 판단의 재료를 우리가 제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갔다면, 영생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성건성 교회나 다니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도장 찍듯이 다녔다면 글쎄요, 그건 의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의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함을 얻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마지막 6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택을 해도 때가 되면 다 무효가 되는 날이 옵니다. 선택했던 물건은 낡아지고요, 하루 종일 딜해서 산 차는 언젠가 중고차가 되고 때가 되면 폐차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선택한 신랑 신부는 sometime 이혼을 하고요, 때때로 사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영생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어느 날 다윗왕이 유명한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 하나 만들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너무 기쁨에 취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기쁨을 억제할 수 있는 말, 또 일이 잘못돼서 절망이나 낙심에 빠질 때 나를 가눌 수 있을 위로의 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동시에 반지에다 기록해달라. 세공사는 반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글을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몰랐습니다. 생각다 못해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을 찾아가지요. 솔로몬은 듣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병도 지나가고 죽음도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선택한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올 2023년도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7월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8월 달이에요. 때가 있고 곧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순간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일 뿐입니다.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핵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믿고 알았습니다. 69절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알고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알고 믿으면 확일입니다. 그런데 믿고 아는 것은 확인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고 아는 거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던 3년의 세월이 다 지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베드로가 아는 것은 10%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광대하심을 다 모르고 사역하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메시아로 믿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떡 먹고 떠나갔습니다.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은 멀쩡하게 떴으나 떡은 먹었으나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겁니다. 육신의 눈은 떠졌으나 영적인 눈은 감겨져서 떠난 겁니다.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는 것을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볼관자를 씁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눈을 국가관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보는 눈을 종교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진리관, 베드로는 거기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관점이 아닙니다. 한국학의 권위자였고 지금까지도 인문학 최고의 교수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는 이대 교수를 하고 문화부 장관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생전에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믿었어요. 그런데 그 딸은 목사였어요. 이민아 목사님. 이런 교수와 같은 지식인들이 이성과 철학 때문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복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은 나이에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70 가까운 노령의 교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딸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딸도 나중에 암으로 죽었고 아버지도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알고 갔습니다. 이혜령 박사가 그전에도 예수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교회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는 말씀 떠났습니다. 못 알아듣겠다 그랬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요 물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깊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잘 몰라요. 저하고 30몇 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런 면도 있었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본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무슨 최 씨, 무슨 김 씨 잘 몰라요. 본이 어딘지.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조금씩 알아져 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믿었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속도는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나 있을 뿐이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나 여러분이 아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이만큼도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 플러스 아는 것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이고 그 말씀을 믿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떡 먹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 때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도 떠난 사람이 있어요. 70절, 그래도 떠났어요.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따라온다고, 12명이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다고 다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마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열둘인 사람 요즘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별명을 한타스 그랬어요. 12명씩 낳았으면 한타스. 한타스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을 두고 아 이놈은 왼수덩어리야 왼수덩어리.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괴롭겠고 부모는 또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제자 아니야, 마귀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련제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라고 앞서가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면 그는 리더가 아니라 혼자 산책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간다고 다 리더가 아닌 것처럼 따라온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오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느냐, 영생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 따라오느냐, 아니면 가련유다처럼 돈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 팔아서 돈 좀 챙겨야지 이 마음으로 따라 댕기는 거냐, 이거예요. 물론 유다도 한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교훈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기적을 봤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행운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3년 동안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 33년 살았지만 30년은 가정에서 일했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 3년은 아브라함도 기다렸던 시절이고 다윗도 사모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였습니다. 옆에서 직접 보고 체험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아먹었습니다. 영생을 놓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는 음식이 풍성한 주방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봤어요. 다른 건 안 보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맹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만 정신에 팔려 눈이 멀었어요. 미래의 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련 유다는요, 잘만 했으면 10년 후 20년 후 얼마든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이 있었습니다. 계산 잘했어요. 그 계산의 감각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3년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던 유다는 영원한 세계 몰랐습니다. 영생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는 이 땅의 현실과 물질 세계만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something, 그거 부스러기, 그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끝나고 요구르트를 한 2, 30개 챙겨서 갔어요. 매주 애들한테 요구르트를 나눠줘요. 그래서 놀이터로 갔더니 어린애들 두 명이 막 뛰어오면서 요구르트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애들이 목사님이다 그러지 않고 요구르트다 그래서 이야, 이것들도 똑같구나.
나를 요구르트로 보는 거지 목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봐야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something으로 예수님을 정체화시키면 identity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 대단합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만 피트 이상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넓어요. 엄청나게 넓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행기를 타고 있는 내가 가끔 자랑스럽죠. 아, 비행기 타고 돌아댕겨 좋죠 여러분도. 그런데 이 땅 너머 어딘가에는, 그렇게 넓은 세상 어딘가에는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지저분한 곳도 있고 살인하는 장소도 있고 더러운 곳도 있어요. 사람 살만하지 못한 땅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디나 아름다워요. 어디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꽃이 피고 생명수가 흘러요. 안 가봤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물질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하나는 이 땅만 바라보다가 끝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삶과 힘과 지혜가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소망과 승리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기관보다 오직 교회만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유일한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대강대강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만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가 있어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아시죠 이 노래?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이 노래를 지은 분이 백남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대 교수였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주일학교에 동요를 많이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누구냐? 백사겸 맹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백사겸은 어렸을 때부터 안지를 알아서 맹인이 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맹인이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 점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백사겸이 점치는 일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23년 동안 평양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점을 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람들이 그에게 명복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 김재욱이라는 사람이 전도 책자를 주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재수 없지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교의 책이기 때문에, 정통이 아닌 사교의 책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신비한 체험을 꿈속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을 찾아서 여보 그 얼마 전에 가지고 온 책자 좀 줘봐 읽어봐. 그리고 눈 감고 원래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듣는 중에 엄청난 위로와 감격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경전을 암송했을 때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점치던 거 다 버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전도하러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의 별명이 한국교회 전설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과 가사를 49개나 지었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그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만나니까 그전처럼 사라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나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는 예수도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나도 죽었다고 하는 동일시 대표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룩한 타치가 여러분 삶 속에 아침마다 매일같이 일평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아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까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도저히 옛날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만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그 영생의 말씀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두기를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